오늘은 그제도 가볼 만한 곳 금강산의 해금강을 닮았다는 해금강과요,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애도와 구주라성 새파란 소리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애도강 선편은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제도에서는 장승포, 와연, 구조라, 학동, 도장포, 해금강 선착장이 있습니다. 않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날마타에서 비륵바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요,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125m의 절벽 위에는 소나무가 자라는 모습은 마치 분재 자라듯이 자라는 모습이 있다면요, 십자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는데요. 4년 60m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한번 올려다보는 게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이 비행은 이 세멘트를 발라서 조각을 낸 것처럼 하얗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파도에 맞은 굴곡의 선을 따라서 그림을 상상한다면요, 온갖 그림을 다 상상할 수 있다 해서 만물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동물은요, 시골의 나무꾼을 지키는 부엌의 아궁이처럼 닮았다해서 부엌꾼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저 탁에 앉아서 고개 넘어 새끼에게 말 타고 장가가는 모습이다해서 저 바위를 신랑바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루고 있는 나무는요, 동백나무와 사철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수종을 이루다 보니까 한시 방향을 보시면요, 넓더란 바위섬이 계단처럼 서수로 도철단 것처럼 정확하게 나오죠. 네, 승객을 안전하게 객실에 앉혀서 입항할 업무가 있기 서류를 받습니다. 자, 깜판부들 다 내려가세요. 바깥님부터 다 들어가시고요. 배려는요, 과거에 가이나 무성한 황폐한 무인도에 가까운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 근처로 낚시를 왔다가요, 태풍을 만나 우연히 하룻밤 민박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섬 전체를 사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섬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고구마밭에 감귤나무 3,000그루와 편백 반풍린 8,000그루를 심어놓고 농장을 조성하였는데요, 여러 차례 실패를 겪고 농장 대신 식물원을 구상하여 30년 넘게 가꾸면서 현재 애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비너스 가든은요, 원래 초등학교 분교 운동장이 있던 자리로 영국의 버킹엄 궁의 뒷정원을 모티브로 조성된 비너스 가든은 애도 해상공원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과 곳곳에 놓여진 대리석상들이요, 잘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이거 파노라 전망대에서는요, 맑고 화창한 날이면 저 멀리 대마도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활한 바다에 거센 출렁임과 시원한 파도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은요, 원래 주민들이 밭을 일구던 자리에 밀감나무 3000그루를 심고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으로 심은 편백나무 8000그루가 현재 천국의 계단으로 자연스럽게 변모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제도 가볼 만한 곳 금강산의 해금강을 닮았다는 해금강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요, 이국적인 야자수와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 곳곳에 놓여진 대리 석상들과 섬이 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 애도를 걸어보았습니다. 또한 구조라성 새파람 소리 또한 야경이 아주 멋진 곳으로 꼭 한번 걸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